얼마 전에 교도소를 출소한 재소자가 하지 않아도 될 옥살이를 20일이나 더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교도소 측은 일부 실수가 있었다고 인정은 했지만 심각한 위법 행위는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이재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49살 김모 씨는 2010년 1월 절도죄로 징역 3년 6월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출소일은 지난 7월 29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그보다 20일이 더 지난 8월 19일에야 출소할 수 있었습니다. 늘어난 20일은 김 씨가 절도죄로 구속되기 전에 저지른 또 다른 사기 범죄 때문이었습니다. 법원은 해당 사기 사건에 대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는데 벌금 납부 기한인 3년이 다가오자 교도소가 김 씨의 동의 없이 벌금형을 강제 노역형으로 변경해 집행한 겁니다. 벌금을 낼 건지 안 낼 것인지에 대한 개인 의사권을 물어보고 나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이 이론 자체를 무시하고 임의대로 집행을 해서 개인들로 하여금 정신적인 고통과 육체적인 고통을 한 부분에서 너무 억울하고 교도소 측은 일부 행정 착오가 있었던 점은 인정했지만 심각한 위법 행위는 아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법무부의 수용자 관리 지침에 따르면 벌금형을 노역형으로 변경할 때는 당사자에게 이를 통보해야 하는데 담당 직원이 업무에 미숙해 이 절차를 깜빡했다는 겁니다. 형을 변경해서 집행 지휘해야 된다는 그런 서류에 의해서 정확하게 했는데 다만 그 수용자에게 고지를 하지 않았던 점, 그 점에 대해서 저희가 실수를 인정하고 교도소 측은 해당 직원을 다른 부서로 전보 조치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노역장 유치 전 통보 절차를 문서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재규입니다.